무인도에서 인생 2막을 시작한 이가 있는데요. 오, 큰 놈 하나 들었다. 그런 거지 뭐. 고향 섬을 지키고 있는 강영식 씨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신안군 비금면에 속한 수치도. 노두를 사이에 두고 상수치도와 하수치도로 나뉘는데요. 그중 무인도였던 상수치도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 강영식 씨를 만났습니다. 저기서 내 차 소리 나면 벌써 여기서 껑충껑충 뛰어. 좋다. 상수치도도 사람들로 북적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기 20호 살았으니까 한 집당 10명씩 잡아도 그 200명이 살았지. 도로도 조그만 서로. 그러면 뭐 애기들 우는 소리, 장난치는 소리 뭐 지금은 전부 다 갔으니까. 살았기 때문에 상수도 시설도 되고 전기도 되고 인터넷도 되고 전화기도 살아있고 도로 길도 일부는 포장이 되고 그런 거예요. 영식 씨는 섬에 들어와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요즘은 가장 바쁜 수확철. 어느 때보다 일손이 필요한 시기. 영식 씨는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지요. 이제 벼 말린 거, 건조기에서 말린 거 빼고 이놈을 야적해 놓고 그다음에 이제 이놈이 빼야 벼를 가서 다시 탈고 거기다 넣을 수 있으니까. 아니, 지금 마른 것을 빼서 이제 이렇게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건조기에 나락이 다 이제 건조돼서 빠졌으니까 이제 새로 다시 비에다가 다시 넣어야지. 농사와는 거리가 멀었던 영식 씨. 이젠 트랙터 운전 실력도 제법 수준급인데요. 사실 그는 섬에 들어오기 전 번듯한 직장에 몸담고 있었습니다. 교직이 있었지. 사회. 옆에 학생만 지나가도 저 교복은 어느 학교 교복인 것 같다. 들으러 이제 좀 주책 없이 야 몇 학년이냐 물어보기도 하고. 퇴직을 4년 앞두고 한 발 빨리 섬에 들어온 영식 씨. 이남 오녀 중 장남이었던 그는 부모님이 평생 일궈놓은 섬을 차마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아, 은퇴하면 내가 퇴직을 하면 남은 생은 거기 가서 욕심 부리지 말고 그냥 조용하니 살자. 뭐 농지고 무엇이고 이걸 그냥 방치하기는 그렇고 또 거기다가 부모님 고생해서 일궈놓은 건데 그래도 그 값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비록 이 일은 내가 안 해봤어도 그 다음을 이어서 부모님 뒤를 이어서 그래도 이렇게 일궈가는 게 내 몫이다라고 생각한 거야. 내 어떻게 보면 내 운명이라고 생각했지. 운명처럼 고향 섬에 돌아오게 된 영식 씨. 물론 주변에 사는 이웃이 없어 불편한 점도 많습니다. 이웃이 있다 그러면 간단히 얘기를 할 거. 예를 들어서 트랙터에서 이 못을 띄었다 부축할 때 한 사람씩 옆에 잡아주면 쉽게 하는데 그걸 나 혼자 하려고 그러면 트랙터에서 내려왔고 또 이렇게 가서 만져주고 또 트랙터 올라가서 또 조정해갖고 또 안 돼. 그럼 또 올라. 그거는 무려 열 몇 번 할 때도 있어. 안 돼. 한 사람 있으면 살짝만 해주면 금방 되는데. 이제 그런 거. 뜻밖의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손님의 정체는 노두 건너 하수치도에 사는 친한 동생. 영식 씨와 나눠 먹을 참으로 직접 잡은 귀한 낙지를 챙겨오셨답니다.
특별한 인연을 자랑하는 두 사람. 문선 씨는 영식 씨가 섬에 정착하기까지 큰 도움을 준 1등 공신인데요. 지금까지도 친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뭐 쪼기쪼기 나요. 처음에 나 여기 와서 농사 시작할 때부터 많이 도와줬죠. 다 와서 고생하고 함께. 네. 고생 많이 해 혼자 하면서 함께 와서 도와주고 그래. 뭐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든 예 알았어. 그것도 찜찜하게 얘기한 게 아니라 시원하게 예 알았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주니까 참 그런 점이 고맙더만. 항상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문선 씨가 고맙기만 한 영식 씨. 또 다른 고민을 털어놓는데요. 나는 콤바인이 다른 게 아니고 이게 그 환벨트 있지? 호황벨트. 이게 자꾸 나간다. 요게 요 벨트를 이걸로 갈아보고 그래도 나간다 그러면 요 풀리가 세 개 있더만. 고립된 섬에서는 무슨 문제가 생겼다 하면 모두 영식 씨가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요 벨트가 이상이 있으면 차체에서 운행을 하다 보면 경보음이 울려. 빠빠빠빠빠 이렇게 딱 보면 엔진 온도 과열, 대체나 온도계를 딱 보면 정상 범위를 넘어서 있어. 뭐 아무것도 아닌 게 꼭 사람 속을 썩인다고. 네. 수요 좀 가능하실 것 같습니까? 시간은 걸려. 네. 익숙치 않으니까. 근데 이제 하는 건 하지. 왜냐면 본래 그러냐. 궁하면 통한다고. 장비와 씨름한 지 어느덧 2시간. 섬에 살면 뭐든 뚝딱뚝딱 고치는 맥가이버가 되어야 한다지요. 궁하면 통한다더니 영식 씨가 한참을 매만진 끝에 결국 콤바인을 고쳐냈습니다. 오케이. 그도 어느덧 베테랑이 다 됐나 봅니다. 그거 전부 갈았는데 그 영상으로 한번 보여줄게. 네가 한번 봐봐. 제대로 갈았는다. 꼼꼼한 성격답게 제대로 확인까지 받는데요. 영상 통화 없었으면 어쩔 뻔했나요. 덕분에 섬 생활이 한결 수월해졌답니다. 이거 안 그러면 무엇을 풀어야 할지도 몰라. 이제 말로 한 30분 떠들걸. 영상통화 합시다. 네, 비춰드릴게. 그래갖고 비췄어. 그래갖고 이제 손가락으로. 자, 이쪽을 풀어요. 저쪽을 풀어요. 그럼 저 안쪽이래. 그럼 그래가지고요. 그럼 저쪽 뒤에 가서 끌어 당기래. 그래서 그러셨구나. 예를 들자면. 벼를 수확할 콤바인 기계도 고쳤겠다. 해가 떨어지기 전 서둘러 작업을 시작하는 영식 씨. 수확철, 그 어느 때보다 바쁘지만 이 시간이 가장 보람되고 행복하시답니다. 노력과 정성의 결과물 때문이겠지요? 이때가 어떻게 보면 농사 진 사람들은 가장 황금 기제. 이제 뭐 돈벌이가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 수확을 1년 동안 신경 썼던 것을 수확 결실을 맺는다라는 그 어떤 그 이제 기분상 참 어떻게 보면 기분상 행복한 시간이지. 오늘 목표로 한 수확량은 마친 상황. 일도 마쳤는데 영식 씨는 여전히 분주하신대요. 날이 어둑해지기 전 집 뒷산으로 향합니다. 저녁 밥상에 필요한 엄나무를 얻기 위해서인데요. 웬만한 재료는 뒷산과 텃밭에 가득하답니다. 엄나무. 돼지 삼겹살 삶을 때 이거를 넣으면 이 나무 같은 약성분에 의해서 고기에서 잡냄새가 안 나.
영식 씨의 비장의 무기 엄나무와 돼지고기 넣고 마늘과 된장 풀어 푹 삶아줍니다. 고기 삶아두고 밖으로 향한 영식 씨. 오랜만에 손수 도끼질하며 장작을 준비하시는데요. 온돌뱅이 때문에 따뜻하지. 장작으로 대체 뭘 하시려는 걸까요? 불쑤시개 역할을 하는 게 요게 잔가지가. 암탈 이유가 하던 게 없지. 나무도 쫙 말랐고. 5년 전 고향을 잊지 못해 다시 섬으로 돌아온 그를 다시 한번 따뜻하게 품어줬던 섬. 그에겐 이 섬에서의 모든 것이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농사일과 집안일은 물론이고요. 매 끼니를 준비하며 요리에 도전한 것도 그중 하나지요. 더더욱 오늘은 장작까지 피워가며 정성에 정성을 쏟는 이유가 있었는데요. 어마어마한 손님이 오거든. 보기만 가슴 떨리는 우리 집사람 오니까. 그랬군요. 목포에 사는 아내가 오랜만에 섬에 들어오기로 한 날. 사랑이 담긴 밥상을 준비합니다. 왔을 때 좀 특별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건 이거 이상 더 좋은 거 없는 것 같아. 그렇죠. 직접 음식 해주시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먹는 게 이제 일반 식당 가서 이렇게 주문해서 먹는 것보다 훨씬 운치 있지. 맛도 있고. 저녁 준비를 마무리해놓고 서둘러 집 밖으로 나서는 영식 씨. 늦은 저녁, 불빛 하나 없는 거리를 걸어 차에 오르는데요. 밤늦게 어딜 가시는 걸까요? 이 시간대 늦게 오면 늦게 가고 이제 가야지. 이제 어둡고 하니까 가로등도 없고 하니까 아마 무섭겠지. 아내 만날 생각에 한 걸음에 도착한 선착장. 목포에서 출발했던 배가 도착하고 부부가 오랜만에 재회합니다. 처음엔 남편의 섬살이를 반대했던 아내 덕자 씨. 덕자 씨의 걱정과는 달리 영식 씨는 하나하나 배워가며 섬에 잘 정착했는데요. 이젠 아내도 남편의 섬 생활을 응원하고 있답니다. 섬에 들어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이제 요리 잘해요. 칭찬 자자한 영식 씨의 요리 실력. 진짜 어느 주부들 음식 솜씨 못지않아 보이는데요. 엄나무 넣고 푹 끓여낸 수육과 장작불 피워 정성스레 구운 전어까지. 아내만을 위한 영식 씨의 만찬이 마련됐습니다. 아내는 영식 씨의 변화가 신기하다는데요. 라면 하나도 안 끓였어요. 라면 하나도 끓일지 모르고 전혀 뭐 양말 하나도 본인 스스로 양말 하나도 빨아본 사실이 없었어요. 많이 달라졌죠. 이제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니까 뭐 요리도 저보다 잘해요. 아까 뭐 고기 삶은 거 보세요. 잘해요 이제는.
처음엔 걱정스러웠지만 이제는 그토록 원하던 섬 생활에 잘 적응한 남편이 대단하다는 아내입니다. 그렇게 부부는 단란한 저녁 시간을 보냈습니다. 요즘 혼밥이라고 그러고 혼밥, 혼자 먹는 밥이 혼밥이 좀 기분상 분위기상 조금 그러겠다 그랬는데 이제 자주 먹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은 안 들대. 그래도 사모님이랑 같이 드시니까 좀 낫죠 오늘은. 그러지. 혼자 먹는 거라고 드실 차이야. 1년에 모짜리 할 때 한 번 오고 모내기 할 때 오고 추수할 때 오고 한 세네 번 오나? 손님들 올 때 오고. 손님들 한 번씩 올 때 오고 그래요. 근데 워낙 나는 섬에 섬일이 아직까지 낯설어서 잘 안 와요.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 나누는 사이 상수지도에서의 하루가 저물어갑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서둘러 집을 나섭니다. 몇 시간이 바빠? 몇 시간. 배가 저기 오고 있어. 순식간에 도착한 부부. 다행히 배 시간엔 늦지 않았는데요. 여유로운 곳이지만 배 시간 앞에선 예외입니다. 4분 만에 도착해요. 차 운행해서 오늘 제일 시골에서 제일 빨리 달려요. 아내를 데려다주고 노둣길을 달려 돌아오는 길. 오늘은 섬 주위로 넓게 펼쳐진 갯벌에 나가보신다는데요. 돌게 몇 마리 잡고 그다음에 통발, 통발 안에 뭐 들었는가 통발 보고. 속살 드러낸 갯벌은 반찬거리를 얻을 수 있는 냉장고나 다름없지요. 갯벌에 나가 돌만 살짝 들어올려도 작은 개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정도 크기면 무쳐 먹어도 좋고 된장국으로 끓여도 일품이라는데요. 몇 마리면 충분하지요. 이번엔 통발을 확인해 보는데요. 근데 그래도 공탕 칠 리는 없어? 소소하게 반찬거리 얻으려고 넣어둔 통발 하나. 꽤 큼직한 돌개가 들어있네요. 벌써 추우니까 얘들이 수온이 떨어지니까 제대로 힘을 못 쓰네. 그래도 오늘 기대했던 것만큼의 수확은 아니죠? 뭐 이 정도면 충분하지 뭐. 아, 혼자 얼마나 먹어? 혼자니까 이 정도면 충분하시겠습니다. 이제 다음 물때. 아, 던져 오는 거예요. 미끼 있으니까. 신선한 재료도 준비됐으니 서둘러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 영식 씨. 오늘 메뉴는 돌게 넣어 끓여낸 영식시표 해물라면입니다. 국물 맛이 궁금한데요. 우와, 진짜 맛있어 보이네요. 라면 퍼지겠네.
육지에선 맛보기 힘들다며 제작진에게도 한 그릇 내어주셨는데요. 담백하면서도 자꾸만 손이 가는 맛, 이 섬의 매력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안 하려면 몰라도 할 바에는 좋게 생각하고 해야지. 그리고 재미로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힘도 덜 들고 스트레스도 안 받고. 어차피 운명적으로 이제 피할 수 없는 거야. 내 농사 일을 하는 것, 시작한 것도 내 굴레지. 내 테두리야. 나를 중심으로 테두리. 왜냐? 부모님 여기다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터전을 여기다 마련했고. 내가 피할 수 없는 거야. 교직 생활을 마치고 운명처럼 고향 섬으로 돌아온 강영식 선생님. 무인도가 될 뻔했던 상수지도에서 새로운 인생 2막을 꾸려가고 있는데요. 하나하나 배워가며 기다림과 인내의 시간 끝에 마침내 찾은 행복과 여유. 상수지도에서 꾸려나갈 그의 이야기가 오래오래 전해지길 바랍니다.